네, 저희가 매달 정말 정말 좋은 기업들을 엄선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기업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P&E 게임으로 비상하다라는 청사진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영위 중인 드래곤플라이 권석홍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권석홍입니다. 드래곤플라이 P&E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정말 큰 날갯짓을 하고 있는데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 저는요. 앞서 저희가 대기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스페셜 포스를 좋아했던 한 예, 사람으로서, 네. 감사합니다. 그 드래곤플라이어라는 기업이 저처럼 게임을 즐겨하는 사람이라면, 나 알지. 하지만 사실 게임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네. 어떠한 기업인가요? 이제 게임 콘텐츠 네. 개발 이제 전문 업체고요. 1995년에 이제 퍼스트 퍼슨 슈터라고 해서 1인칭 슈팅 게임이 있어요. 게임 1세대 업체고요. 그리고 이제 97년에 RPG 게임인 카르마라는 게임을 이제 처음으로 또 발표를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해 주신 그 최초의 온라인 슈팅 게임, 네. 스페셜 포스가 당시에 상당한 대성공을 거두면서 현재까지 누적 매출액이 5천억 정도가 이제 달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 접속자 수가 한때 14만 명 정도, 그다음에 이제는 PC방에서 79주 연속 점유율 1위를 했던 아주 레전드 게임이죠. 요즘에 게임 관련 주들이 좀 핫한 이유가 P2E. 게임으로 돈을 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돈을 쓰기만 했었는데 P2E 서비스 플랫폼인 인피니트 마켓에도 누적 그 가입자 수가 정말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 이제 새로운 플랫폼을 저희가 이제 그 출시한 지한 달이 좀안 됐는데 네. 이게 이제 해외 대상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NFT 게임이 이제 규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충분한 뭐 마케팅이나 이런 건 없었는데 누적 가입자가 지금 4만 명이 넘은 상태입니다. 4만 명이 예, 아직 넘었다고요? 마케팅 안한 상황이고요. 와, 그 스페셜 포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해외 마케팅에 좀 성공적인 사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또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정신에 그때 KT의 5G 기술과 또 드래곤플라이의 스페셜 포스가 접목돼서 주목을 받은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이제 그 VR 붐이 이제 한 5년, 5, 6년 전에 이제 불었었죠. 네. 그때 저희 드래곤플라이가 VR 전문 업체로서 국가에서 지정된 이제 산업들을 같이 많이 했었고, 네. 이제 5G 시대가 되면서 그 VR 게임이 이제 그 이전에는 뭐 배터리 팩이나 어떤 노트북 같은 그런 거를 이제 전부 장착을 하고서 해야 됐기 때문에 되게 불편했었는데, 네. 5G 시대가 되면서 그 PC에 있는 게임을 이 고글 같은 걸로 전송을 해서 VR 게임을 그냥 가볍게 즐길 수가 있는 거였죠. 그래서 되게 파격적인 게임이었고, 저희는 그런 기술력을 그대로 지금 가지고 P2E와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코로나가 점점 더 사라지고 위드 코로나 시대가 다가오는 만큼 또 다시 한번 오프라인을 통해서 더 많이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P2E에 대한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앞서 살짝 이야기를 해주시긴 하셨는데 인피니트 마켓 누적 그 수가 4만 명을 돌파했다. 해외에서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피니티 마켓을 먼저 네.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P2E라는 개념은 이제 play to earn. 아까 얘기하셨듯이 이제 돈을 써가면서 게임을 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게임을 하면 그거에 대한 게임사들이 유저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네. 근데 이제 그 필리핀이 이제 그 P2E 게임의 이제 메카, 그러니까 메이저 리그인데 그렇게 됐던 이유가 통신 환경이 우리나라만큼 좋지 않다 보니까 네. 이제 PC방이 발달을 했었어요.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팬데믹 시대가 오면서 다 차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유저들이 직장도 다 폐쇄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게임을 하게 되는데 하면서 버는 돈이 월급을 능가하게 된 거죠. 뭐한 세네 배까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액수가 우리나라에서 하기는 물론 한국의 그 고임금을 감당하기 힘들지만 이런 이제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그 충분한 소득이 될 수가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리핀이 그 P2E 게임의 좀 메이저리그 시장으로 이제 부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전에 그 베트남 게임인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이 몇 개월 만에 그 시총이 막 40조 정도가 될 정도로 급성장을 하고 이렇게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게임 개발 업체는 필리핀 쪽에 이제 눈독을 들이게 된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인피니티 마켓이
그런 P2E 전용 플랫폼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필리핀을 시작으로 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데 있고요. 그 P2E 게임을 공교롭게도 이게 이제 좀 사행성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그 구글이라든가 이제 스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큰 게임 플랫폼이죠. 그 안에서는 P2E 게임, 그러니까 NFT 게임을 퇴출을 시켰어요. 못한다. 그래서 그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야만 지금은 P2E 게임을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 것이 인피니티 마켓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요. 어떠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인피니티 마켓만의 경쟁력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서도 그 P2E 플랫폼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많은 개발사들이 전부 자체적으로 다 들고 나올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메인넷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유리하거든요. 네. 코인이나 NFT 쪽 잘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그 NFT를 발행을 할 때 드는 비용이 있어요. 일종의 수수료인데 이쪽에서는 가스비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그 발행비가 이더리움이라는 코인 기반으로 할 때는 상당히 비싸요. 근데 저희가 이제 메인넷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NFT를 직접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비용이 안 들게 되죠. NFT를 발행하는 그 횟수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메인넷은 이제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통용되는 그런 모든 포인트나 코인 이런 것들이 그 호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저희는 이제 그 러시 코인 재단하고 같이 제휴를 해서 저희 자회사 DF 체인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메타콩즈랑도 제휴를 했다라는 예.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메타콩즈 정말 핫한 잘 아시나 네, 예. 그 고릴라 모양의 예. 핫한 기업이잖아요. 예. 메타콩즈와 한 그 계약은 또 어떠한 내용인지도 궁금한데요. 메타콩즈가 이제 사실 이 NFT 네. 또 홀더들은 잘 아는데 알죠, 그 알죠. 네. 외국에서 이제 히트했던 것 중에 이제 그 지루한 원숭이들의 뭐 요트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그 원숭이 일반인들이 보면 잘 모르겠죠. 왜 이런 게 그렇게 뭐 몇 억씩이나 해? 근데 그들 안에서는 그게 이제 가치가 다 이제 매겨지는 거고 그런 방식으로 한국의 그 이두희 대표가 이제 만들었던 메타콩즈라는 게 이제 같은 원리로 해서 그러니까 소위 팬덤이거든요. K-POP처럼 팬덤인데 그 안에서 출시할 때마다 전부 완판이 돼 버리고 가치가 상당히 올라가는 독보적인 그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메타콩즈하고 저희 인피니티 마켓하고 제휴를 맺어서 저희가 이미 메타콩즈하고 맺은 저희 게임 라인업 중에 하나의 PFP를 실행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메타콩즈와 저희가 출시하는 그 게임들이 제휴를 맺어서 유저들이 그 캐릭터를 가지고 있으면 어쩌 사람은 꽤 있는 유저다라는 것을 과시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네. 그에 따른 예, 그 수많은 그 혜택들도 이제 주어지게 될 거고요. 그렇군요. 그 NFT가 나오고 나서 게임 속에서도 이제 나의 부를 증명하거나 이러한 것도 정말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대해 하나로 또 수익성 또한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스페셜 포스 PT 버전이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정말 많은 흥행을 기록했던 만큼 이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한국에서도 이제 워낙 그 크게 히트를 쳤었는데 네. 특히 동남아시아, 태국이나 필리핀에서는 거의 국민 게임이에요. 스페셜 포스가. 네. 그 사이에 팬데믹이 터지고 그리고 이제 P2E가 나오면서 그 필리핀의 국민 게임이었던 스페셜 포스에 P2E를 결합해서 서비스를 한다가 이제 이슈가 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동남아 시장에서 이러한 게임들이 핫하다 보니까 네. 네, 출시가 됐을 때 사업력 또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P2E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 P&E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네. 비상하기 위해서도 힘을 쏟고 계시잖아요. 네. 네. P&E라는 그 개념부터 좀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죠. 예. 네.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돈을 써가면서 네. 게임을 이기는 예, Pay to Win이 이제 대체로 게임 추세였는데 거기서 이제 play to earn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 돈을 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성공의 예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전부 다 나와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게임성을 떠나서 선점을 하는 효과 때문에 그냥 신기하고 일단 그리고 수요가 더 많았어요 공급보다. 그러다 보니까 좀 게임성이 없는 게임들도 막 가치가 폭등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많아지면서 점점 가치는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게임성이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되는 이제 제 방식으로는 이제 2세대 플레이 투 언 게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게 되죠. 그게 이미 검증받은 스페셜 포스를 비롯한 옛날 게임들에다가 NFT를 접목한 플레이 투 언 게임들이 이제 러시가 이제 곧 일어나고요. 그게 지나고 나면은 아마 이제 이슈에 의해서 이렇게 유저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게임성도 있고 전 게임을 즐기면서 돈을 버는 지금 현재까지는 즐기면서 번다라는 개념보다는 진짜 벌기 위한 게임을 하게
된 그런 현실인데 거기에 이제 그렇게 바뀐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저희가 내세운 PNE, 물론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개발업체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임 자체의 그 게임성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수명이 이제 금방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이제 도태되고 말기 때문에 저희는 게임성을 여전히 중요시하면서 거기에 NFT를 장착해서 유저들이 게임을 정말 즐기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예, 그런 쪽을 이제 개발하고 있고 그걸 갖다 이제 플레이 언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돈을 써서라도 예. 게임을 즐기자였는데 P2E가 생기면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좀 변질이 된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컸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다시 잡을 만한 게임의 그 본질적인 가치, 재미를 기반으로 해서 돈까지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경영 전략을 세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최근에 또 기사를 봤는데 대표체가 좀 변경이 됐다고 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이제 아예 뭐 사업적인 전반적으로 좀 개편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기존에 있던 네. 저희 이제 캐시카고에 있는 스페셜 포스와 기존 라인업은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그쪽에도 네. 이제 마케팅을 강화해서 다시 좀 유저를 늘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신규 사업 분야로 이제 저희 경영권이 교체되면서 먼저 좀 선점한 것들이 좀 있어요. 디지털 치료제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이런 P2E 게임, NFT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이쪽으로 저희가 이제 방향을 조금 바꿨죠. 네. 그래서 그런지 그 카지노 게임 그 서비스도 네. 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예. 소식도 들었습니다. 럭키 포커라는 게임을 네. 이제 그 P2E 게임으로 이번에 라인업에 이제 오픈이 되는데 네, 네. 저희가 사실 그 카지노 게임 이런 쪽을 하는 업체는 아닌데 네, 그러니까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저희 자회사인 DF체인에서 네. 인피니티 마켓이 이제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다양한 장르가 다 들어와야 돼요. 결국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저희 기존의 이제 핵심 게임인 그 FPS도 있지만 저희 게임이 아닌 것들이 더 많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개발하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죠. 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는데 플랫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르에서 여러 게임들이 많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럭키 포커가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생각지 못했던 유저들이 또 많이 네. 예, 핫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저희도 네. 모르는 사이에 주가도 좀 많이 올랐고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렇게 예상치 못한 성공을 이뤘을 때 또 예. 그러한 기분 좋음 예.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독 체제로 또 전환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괄적으로 또 정책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회사의 그런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거든요. 예, 사실 경영권 인수 후에 네. 저희가 이제 그 대표 체제가 이렇게 좀 이원화돼 있고 그래서 네. 좀 약간 그 더딘 것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정말 전문적으로 이쪽을 잘 아시는 분이 이제 그 대표님이 되시면서 방향성을 확실하게 두고 좀 속도를 낼 수가 있는 상황이 됐죠.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 드래곤플라이라는 그 회사 어떠한 청사진을 가지고 어떠한 캐치라이프를 가지고 회사의 방향성을 잡아갈 건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고 이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께서는 더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앞으로의 방향성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의 그 과거의 영광을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과거의 영광을 계속 가지고 가고 네. 현재가 이제 P2E, and PNE죠. 이 게임 플랫폼인 그 인피니티 마켓에 저희가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는데 스페셜 포스 P2E 게임이 이제 그 런칭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새로 개발하는 스페셜 포스 리전 오브 몬스터라는 네. 신규 게임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작년에 일반 게임으로 오픈하려고 그러다가 역시 P2E 버전으로 하기 위해서 좀 미뤄뒀는데 저희는 이쪽에 있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한 3분기 이후로는 매출이 날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의 현재고 이제 미래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네. 이런 것들이 다 접목된 게 이제 메타버스라고 이제 불리우는 그것이고 메타버스와 디지털 치료제 그리고 메타버스에는 이제 컨텐츠들이 필수이기 때문에 컨텐츠 IP 중심으로 회사를 성장시키려고 이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드래곤플라이의 청사진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서 함께해 주신 드래곤플라이의 권석훈 이사님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